일단은 그분들은 이제 배고픈 거 먹고 보고 입고 봐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할 줄 알면은 영가가 아니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해도 될까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특히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영정사진이나 뭐 동영상들 그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물론 가족이다 보니까 못 버리죠. 근데 돌아가신 이 영가님들은 이 사진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혼이 안 빠져나간다고 해야죠.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자꾸 자기 목소리가 나고 자기 소리가 나면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있은 것 자체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 영가분들도 이 인간이 자꾸 못 가게 잡으면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맴돌아봐야 좋을 게 없거든. 그다 해를 끼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돌아가신 분들은 또 우리 살았을 때 성격하고 틀려요. 그분들은 일단은 그분들은 이제 배고픈 거 먹고 보고 입고 봐야 돼요. 살았을 때는 뭐 이 사람의 모두 뭐 생각해서 내 자손들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내가 걱정도 하고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간의 생각하고 전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면 그 생각할 줄 알면은 영가가 아니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지갑 속이나 뭐 핸드폰 앨범 속이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해 귀신을 데리고 오는. 그렇죠. 같이 있는 거.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내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일반 생활했을 때 사진. 그거 갖다가 그냥 어디 뭐 농에다 넣어놓든지 한 번씩 보지. 그거 갖다가 펼쳐놓고 뭐 내 사진 속에 넣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 두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저는 적극적으로 안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번외 질문인데, 혹시 이제 점사를 보러 오잖아요. 손님께서 보러 왔을 때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져오신 분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거짓말하면서. 없었어요. 아니면은 이건 있었어요. 혹시 오셨는데 뭔가 사고수가 보인다던가 좀 크게 다쳐서 어디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그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사고가 날겠다. 뭐 금방 큰 사고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엄마나 바로 짓게 뭔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돌아가셨다 이러면 뭔가 불안한 게 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따로 비방 같은 거를 내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그냥 좀 일단 대수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설명을 먼저 해드리긴 하는데 저기 인명 재천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뱃으면 해도 몇 년 못 사시는 거 맞아요. 그다 뭐 돌아가실 분은 영원히 못 사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 잠시의 그 위기만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청자들이 보시면 참 냉정하다 할지 몰라도 그거를 뭐 사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어 사고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은 저는 그냥 뭐 그거 뱃으면 쳐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운명 재천이기 때문에 그냥 가실 때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그걸 괜히 그래봐야 서로 고생이거든요. 역시 솔직하시네요.